맛있는 과자다. 나 이거 먹어야지. 다 먹지 말아요. 먹어야지. 너무 크잖아요. 어, 그래요? 이건 한 번에 먹으면 안 되고 최소 이게 여섯 번은 나눠 먹을 수 있어요. 난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는데. 안 돼. 그럼 살쪄 돼지되니까. 알겠습니다. 다섯 번에 나눠 먹어야 돼요. 이렇게 대용량의 과자를 먹을 때는요. 가운데를 칼로 조심스럽게 뜯어줍니다. 조심 조심. 항상 칼을 사용할 땐 조심해야 돼요. 크기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? 크기는 이 물티슈 캡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면 되겠죠? 눈찜작, 눈대중으로 그냥 자르면 돼요. 네. 우리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시라면 집에 누구나 이렇게 물티슈 구비하고 계시잖아요. 이거를 또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팁을 오늘 알려드리는 거예요. 자, 조심조심. 오, 제가 과자를 뜯었어요. 너무 잘 잘랐다. 나 하나 한번 맛 좀 먹자. 그만 먹어요, 방송 중에. 자, 이렇게 뜯고 과자를 먹다 남았을 때 이 물티슈 캡이 필요합니다. 다 쓴 물티슈 캡을 뜯어내요. 이때 또 힘이 필요하잖아요. 좀 해줘요. 네, 제가 해드릴게요. 남자는 힛! 짠! 짠! 이 물티슈 캡을요, 어렵지 않아요. 여기에 이미 접착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. 끝이에요. 오, 너무 쉽다. 잘못하다 물티슈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. 분명 먹을 과자랍니다. 그럼 이 뚜껑을 열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? 너무 좋죠. 이렇게 해서 과자를 먹고 그만 먹어야겠다. 내일 먹어야 되니까. 아, 제가 지금 이걸 보면서 생각이 난 건데 스티커만 붙여져 있는 물티슈를 사용할 때도 떼버리고 이거를 갖다 붙이면 그렇게 사용하면 좋겠다. 돈도 절약, 자원도 절약, 완전 좋죠? 네, 알아도 그만. 몰라도 그만. 소. 소. 티. 끝. 안녕.